말씀은 뭐냐면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흠집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정말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을 만난 걸 감사하세요. 정말 슬펐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을 만난 걸 감사하십시오. 소경이 소경을 만나면 뭐예요? 소경이 여러분 인도하면 지도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바른 길을 인도하고 천국간을 인도하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행하면서 인도함을 받고 가는 자가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따 죽을지 아침에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 숨쉬는 자체를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몸을 들을 수 있는 자체를 감사하고 뭔가를 주를 위해 할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상급을 쌓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정말 세상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슬픈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춥고 배고픈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루 종일 벌어도 한끼 먹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써졌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타락했어, 이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게 흠 없는 자녀로 살라는 뜻은 뭔가 죄 짓지 말라. 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미워하고 정죄하고 열받고 할 수는 있으나 회개하면 돼요. 그건 잘못했어요. 매일 손을 씻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오늘 뭐예요?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이 항상을 빼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었다? 아니에요. 어떻게? 항상,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마음을 겸손하게 또 죄를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 나도 오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말씀에 비춰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럴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정말 옷두 벌, 오늘 하루 먹을 것 있는 걸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그렇다고 두 벌만 딱 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두 벌만 갖고 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옷두벌 이상 있는 사람. 항상 회개해야 돼. 항상 감사해야 돼. 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무슨 일을 할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 걸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는 처음에는 다 같이 해요. 내가 영적 어린 나이인가 어른인가 간단합니다. 어린 나이 시작은 기쁨으로 다 해요. 어른은 뭐예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어른 되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힘들거든요. 짜증나거든요. 육을 가져서 몸이 힘들어 하거든요.
다 중간에 실 사라져버려요. 그건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끝까지 자기 일을 할 뿐 아니라 남의 일까지 돌아보는 자가 어른이에요. 내 거 다 했는데 아 얘가 아직 이 사람이 아직 덜 했구나. 그 일을 마무리하게 도와주는 게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이고 아니고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린 나이에게는 절대 영육간에 아무것도 안 줘요.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왕과 제사장의 기름부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일 적게 하는 것도 좋고 마무리 안 하는 건 좋으나 영원히 남의 밑에 똘마니에요. 또 아니에요. 계속 어린 나이가 되면 하나님은 잘라버려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원래도 태비를 줬는데 원래도 영양분을 줬는데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또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그럼 주인이 보다 못해서 찍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대강 믿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반드시 또 반드시 원망 없이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쁠 때나 슬플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내가 지금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이상한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가장 이 세상에 살 때 아 정말 힘들다 살기 싫다 할 때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살고 싶으면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 아버지가 나랑 함께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원망하고 시비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럼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나를 가까이 해. 그래서 뭐 하게요? 더 원망하게, 더 불평하게, 더 신세타령하게. 간단해요. 죽느냐 사느냐. 저와 여러분 마음 상태가 늘 감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말씀에 지금 내가 좀 이따가 천국 갈 거다 하고 마음을 항상 아 오늘 하루밖에 없지 아, 몇 시간 후에 천국 간다는 마음으로 사실 주님을 추원합니다. 그럼 비춰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자격 미달이지. 그 많은 세월을 그 많은 시간을 감사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신세타령하고 그 많은 시간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수고가 헛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 숨쉬 항상 아버지 아버지 이천한 계집을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가까이 하소서. 왜 가까이 못해? 더러워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적인 건 하나님이 더러워서 99%한테 못 들어옵니다. 홀리스피릿 흠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나 딱 한 가지 이러면 겸손하게 주여 나에는 죄인입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할 말이 없어 좋아요. 정말 여호와로 만족한 사람은요 세계가 싫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살고 싶어요? 너무 더러운 세상인데 너무 이기적인 세상인데 여기저기 다 뜯어먹으려고 그러고 대장되려고 그러고 상처 주려고 그러고 사랑이 없는데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한 이 더러운 곳에 누가 살고 싶냐?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짐승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더러운데 우리랑 1초도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더러운데 마음이 더러운데 생각이 더러운데 행동이 더러운데 여기도 저기도 아주 짐승이 꽉 뭐가 짐승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요. 더 쉽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이 짐승이다.
하나님의 새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아버지 새끼지. 그렇게 써줬네.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건 뭐야?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구원을 이루라. 천국 가기 위해서 힘쓰라.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해라. 기도해라. 겸손해라. 아까 믿은 건 상관없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서 내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 청결한가. 할렐루야. 날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주 앞에서 조용히. 날마다 주 앞에서. 내 모습 돌아보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가 지금 심각한 자. 이 시간 말씀을 비춰보세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가 심각한 자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자 어떤 자예요? 원망과 시비가 있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언제 끝나? 아, 너무 힘들어. 와, 팔자 좀 바뀔 수 없나? 바뀌었잖아. 죄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왜 잊어버리고. 너무 배가 불러서 감사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많아서 감사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 돼가지고 너 며칠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이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보이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때가 타잖아. 때가 너무 타가지고 내 마음속에 때가 너무 타가지고 깨끗한 걸 몰라. 무뎌져가지고 헛생각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잡것이 헛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자식이란 버튼을 누르면, 건강이란 버튼을 누르면, 자존심이란 버튼을 누르면, 조그만 힘든 버튼으로 본색이 드러나. 꿈틀꿈틀 거리는 게 아니라 발작을 해, 발작을. 조금만 찔러봐, 막 성질 팍팍 내고 인상 팍팍 쓰고 그냥 팍팍. 그 뭐야, 내 마음속에 뱀과 전갈이 있는 거지. 독사가 있는 거지. 누르기만 하면 그냥 콱 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실컷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질대로 해놓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매일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감사가 넘쳐나면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해. 그냥 하루 숨 쉬는 게 행복해. 한 끼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해. 지금 너무 배가 불러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 보내고 공산당에게 보내서 한 끼 먹을 거, 우와 오늘 쌀밥 있네. 우와 오늘 맛이 깨끗한 물이 있네. 그 밥 한 그릇 놓고 물 한 컵 놓고 눈물 흘려 봤어요? 에이, 반찬이 맛이 없어. 아, 밥이 잘못됐네. 배가 불렀어요. 지금 배가 불렀어.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흠 없는 자녀로 살아라 그러니까 매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질투하고. 아, 너무 힘들어. 아, 저 사람이 이것 좀 해줬으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 못해 못해 못해, 아, 할 만큼 해서 마귀는 이래요. 나는 어제 그저께도 정말 초상난 사람처럼 울면서, 아버지 내가 건강 때문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금 가도 좋사오나, 내가 혹 살아 세상에 남아서 아버지를 더 해야 된다면, 이천한 계집이 육신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못하는 일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내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또 반드시 그리 오래 살지는 않겠지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건강 문제로 인해서 몸이 약한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일에 영광을 가르는 일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내 육체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슬픕니다 아버지. 와 정말 이 세상 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눈을 씻고봐도 없고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영적 물에 오염돼서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리고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집을 지어 안식해볼까 하고 몸부림을 치며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주여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어둠이 이것들을 덮지 못하도록 주의 영으로 가까이 하소서. 초상난 사람처럼 울었어요. 용희 목사가 계속 왔다 갔다 목사님 울지 마세요. 우리 가자 아버지 집에. 야야야 나가 나가. 아버지가 오라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가냐. 감사하게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0.1초도 없어요. 0.1초도 없어. 징글릉그래. 너무 어둠이 전 세계 말씀의 어둠이 캄캄함이 덮을 것이며 마귀가 다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잡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돼서 열심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시냇가에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꽂혀 있어 푸른 시냇물과 푸른 초장과 시냇물의 인도함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다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지도자는 별로 없어요. 감사하세요. 아멘. 여러분 은사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은사 주의치고 제대로 한 사람 한 명도 없어. 쓰러지고 자빠졌고 뭐 봤다 떴다 한 사람 치고 난 제대로 남아있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것은 뭐 영적으로 보고 뭐 뜨고 샨다다 하고 아이고 방은 밤새도록 샨다다 하면 뭐해. 사랑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면 꽝이지. 백날 귀신 쫓으면 뭐해? 지 귀신이 남아있는데. 맨날 큰 귀신이 작은 귀신 들락날락 해봤자지. 내가 죽지 않는데. 복음주의라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 마디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거예요. 아 오늘도 원망과 시비 없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감사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냥 오늘 한 끼 먹을 걸로 감사하고 네가 오늘 살아있는 걸 감사해라. 더 가지려고 하니까 감사가 없지. 자꾸 더 마귀 새끼는 달고 달고 거머리 새끼는 빨아먹고 또 달라고. 아니 내가 갈 때 이고 가나 지고 가나. 맨손으로 왔으니까 맨손으로 간다 했는데 뭘 그리 싸둘라 그래. 핵 한번 딱 떠지면 써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억울해서 어떻게 가나. 집 사고 땅 사고 안 먹고 안 쓰고 막 내 앞으로 문서 해놓고는 난 어떻게 죽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 3만 원짜리 기거리도 아까워서 못 죽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야 이건 누구 죽어 다 써놓고 갈 것 같은데 짝퉁이도.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곳에 육적인 것에 세상 것에 여기 육적인 것 세상 것은 뭔가 나 외에 모든 사람도 말하는 거야. 아비나 어미나 부모나 딸이나 재물이나 모든 것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게 우상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천국 못 간다.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받고 참 내가 너를 수고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없지 나는 주의 은혜밖에. 모든 게 아버지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왜 능력밖에 좋아하고 영광밖에 좋아하면서 고난은 작게만 받으려고 하냐고. 고난은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 고대 연대를 안 나오면 절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데 죽어도 고대 연대는 안 들어가려고.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졸업하려고 그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연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올 수 없는데.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찌꺼기가,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받고 태어난 타고난 기질.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격. 연단 받을 때 이게 하면 없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고 사랑이란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할 수 없는 타고난 내가 죽어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열매를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랑할 수 없는 자만 만나서 갈수록 더 진짜 사랑을 더 농도가 세가지고 정말 인간 이하 짐승 이하 최고 악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품을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랑의 열매가 안 맺어져 있죠?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진짜 뻔뻔하고 악랄하고 인간 이하의 최고 악랄한 마귀 대장을 만나서 쏘가주고 당해주고 섬겨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어줄 때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놓고 말해도 희락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일만 닥쳐요. 그냥 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야. 물동기가 차야 돼. 자식을 가져가도 남편이 죽어도 문둥병이 걸려도 전 재산을 뺏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짓밟아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희락이라는 열매가 맺혀요. 그럼 다시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잠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은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셨나요? 99%는 0%라는데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할 수 없는 일이 막 터져요. 그게 한두 번 터지겠어요? 3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인내할 수 없는 곳에 벼르고 벼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참아야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하고 살다가 참고 참다 왔어. 이혼했어요. 아니잖아. 벼르고 벼렸잖아. 그러니까 벼르고 벼르니까 이게 싹이 터서 완전 적그리스도 마귀의 대장이 돼가지고 비이는 게 없어. 그걸 옆에서 가지를 쳐주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방관한 죄, 무관심한 것도 죄예요. 절대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래. 그 하나님 오늘 무엇이 먹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오늘 누울 것이 있는 줄 족한 줄로 알고 뭘 기뻐라? 고난을 기뻐라. 고난대학에 온 걸 기뻐라. 연단대학 온 걸 기뻐하라. 천국은 아무나 가냐?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 플러스 상 주심을 잊지 말라. 면류관을 받는다. 세상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은 천국 가면 그만큼 받아 누리고 빛난 면류관을 받고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러면 천국에도 섬기는 자가 있는 거지. 욕심을 내라고 어디에? 하늘에 천국에. 그냥 지고 가고 안고 가는 거 아니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그냥 오늘 살아있는 걸로 감사하고 먹을 거 있는 걸로 감사하고 씻고 있는 걸로 감사하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지. 암만 많이 있어도 누가 응 하고 슬퍼한다고 신세타령한다고 뭐 머리가 하얗게 빨갛게 돼 뭐 신세타령한다고 돌아간 새끼가 와. 감사하면 와요. 신세타령하면 마귀가 아이고 이 지금껏 슬프냐 10년 전에도 슬프잖아 태어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데 괜히 슬프기 시작했고 내가 태어날 때까지 생각하면서 계속 더 슬퍼해. 마귀는 어찌 그렇게 슬픈 일들만 또 기억을 계속 이어갖고 필름을 해갖고 치매 온 사람한테도 옛날 슬픈 것까지 너 밥 안 줬지 시집 올 때 이랬지 당신 바람 피었지 옛날까지 기억을 해. 하나님은 감사 좋은 것만 기억하세요. 감사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시비와 원망이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감사하여 기쁨이 충만함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가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를 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나를 멀리하지 않도록.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일은 날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건 샨다다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영적인 양식을 날마다 구해서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성령에 충만한 거로 하나님의 신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하며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흠없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며 일하신 여를 찬양합니다. 아멘.